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V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방탄소년단은 정규 4집 앨범 맵 오브 더 소울 7의 컨셉 포토를 집콕 생활의 안성맞춤인 108피스의 공식 직소 퍼즐을 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방탄소년단 액자 직소 퍼즐의 사전 예약 판매가 개시 후 뷔의 직소 퍼즐은 예스24 정가제 프리 제품 판매 부분에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4일 동안 베스트셀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컨셉 포토로 제작된 직소 퍼즐은 완벽한 비주얼의 뷔의 퍼즐과 포토카드 등의 구성으로 소장 가치를 높이고 있는데요. 뷔는 그동안 향수, 마텔 인형 등 콜라보 제품들의 품절 대란을 보여주었고, 공항에서 들고 온 책, 착용한 브로치까지 완판을 시키며 남다른 파급력을 보여준 만큼 이번 직소 퍼즐의 인기도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일본에서 출시된 말의 내공이 뷔의 애독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달고 5개의 공식 판매 사이트 모두에서 예약 판매 품절 기록을 세우며 일본 서점가를 휩쓸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3일 뷔는 테테 FM 6.13이라는 제목의 V라이브로 찾아와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뷔는 세 번째 테테 FM으로 찾아와 노래를 부르고 자신의 근황을 밝히는 등 소통의 시간으로 팬들의 눈과 귀를 모두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뷔는 민낯의 상태였으며 잡티 없는 맑은 피부와 메이크업 없이도 뚜렷한 이목구비를 자랑하며 최강 비주얼을 과시했는데요. 조금 긴 곱슬머리는 머리에 이마가 드러난 뷔의 모습이 마치 영화 속 미남이 살아 돌아온 듯 내추럴한 모습도 완벽한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아, 뷔가 할리우드 영화에 한번 나왔으면 좋겠네요. 세계에서 난리가 날 텐데 말이죠. 뷔는 팬들에게 에서 추천받은 음악들을 함께 들으며 때때로는 따라 부르는 등 뷔는 말 그대로 고막 남친으로서의 모습을 유감없이 발휘했고, 홀로 진행을 이어가며 어색함을 느꼈던 뷔가 피아노를 치다가 작업 중이던 곡의 일부를 깜짝 공개하며 기대감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그는 곡 작업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아미들과 함께 게임을 즐기며 힐링 타임을 갖는다고 밝혀 진정한 팬사랑꾼의 면모를 드러냈고, 뒤이어 뷔는 더 많은 팬들과 소통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며 소통 왕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뷔는 동그란 안경을 끼고 입술을 쭉 내밀며 귀여운 면모까지 뽐내 심쿵사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을 본 팬들은 민낯도 완벽하다, 진짜 조각상인 줄 알았다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